프로포세트 함께 하실 거고요. 오늘 이 제품은 전문적인 청소를 하실 수 있는, 그리고 보관이 용이하고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풀세트로 다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겁니다. 스웨덴의 그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쭉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먼지털이부터 해서 지금 뭐 밀대하실 수 있는 걸레까지 스테인리스 봉까지 있는데요. 스테인리스 봉은 10년 보증이고 걸레는 5년 보증입니다. 그래서 4단계로 되어 있어서 뭐 건식, 습식 다 청소 가능하시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서 딱 궁금하신 게 바로 이걸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이게 고무 러버 브러쉬인데 이게 576개입니다. 그리고 가까이 보시면 이게 3중 구조로 돼 있어요.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오면서 얇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 안에서 정전기가 딱 발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보시면 카펫이나 이런 여러 가지 먼지들 한 번만 쭉쭉쭉 당겨주시면, 우리 강아지들 먼지들 많잖아요. 그리고 카펫 깔아놓는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머리카락 이런 거 정말 많이 있는데, 지금 보시면 이게요, 놓치지 않아요. 지금 보시면 싹다 잡아내죠.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먼지 한 움큼 쭉 한번 다 보이니까 너무 청소할 맛 난다,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겠고, 그다음에 이게 러버 브러쉬 뒤쪽을 보시면 이 스퀴저가 있습니다. 이 스퀴저로 바닥을 딱 압착을 해요. 그래서 쭉 눌러주시고 한 번만 쑥 지나가 주시면 여러 가지 내가 손에 닿기 힘든 거, 이런 약 유리 같은 것들, 아니면 고운 먼지들, 아니면 목에 뭐 과자 먹다 흘린 거, 이런 것들 한 번에 싹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싹한 번에 딱 정리하시면 정말 바닥이 깔끔하게 변신을 하죠.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걸레 드립니다. 이 걸레 같은 경우에는 포존이에요. 그래서 뭐 중간에 스크럽,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극세사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데, 요런 걸로요, 이걸로 한 번만 싹싹싹 닦아주시면 보시면 이런 장판이라든지 아니면 대리석이라든지 강화마루라든지 어디든지 쉽게 다 청소해 보실 수 있다는 거. 더더군다나 청소의 완성은 걸레질 아니겠습니까? 편안하게 쭉 해보실 수 있겠고, 만약에 찌든 데가 남아있다 그럴 때 이렇게 쭉 밟으셔가지고 착착착착 해보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보통 아마 이런 막대가 있는, 이런 봉이 있는 청소기 제품 보시면 아마 이봉 때문에 많이 좀 골치 싸우셨을 거예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스테인리스 봉입니다. 그래서 쭉 길이 조절이 되고요. 무엇보다 이게 정말 튼튼해요. 그래서 뭐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10년 보증을 하는 거겠죠. 근데 중요한 게 하드 캐스트가요, 140kg입니다. 제가 80kg 좀 넘는데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튼튼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거. 그래서 이렇게 먼지털이도 쉽게 위쪽에서 다 해보실 수 있어요. 길이가 짧다는 느낌은 뭐 전혀 받아보실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소파 생활하다 보면 패브릭 있잖아요. 패브릭에 막 강아지들 앉고 이러면 막 여러 가지 먼지들 있습니다. 이런 거다 닦아내고요. 그 다음에 연결봉 가지고 우리가 소파 밑에 여러 가지 뭐 동전이라든지 아니면 먼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이런 걸로 싹 다. 보세요. 이거 고무밴드 다 딸려오지 않습니까? 다 해보실 수 있겠고, 여기 다 끄집어내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이런 뭐라 그럴까, 약간 장모의 카펫 같은 경우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, 이런 먼지들 우리가 밟고 지나가잖아요. 그러면 안쪽에 먼지가 박힌단 말이에요. 그럼 이런 것들을 긁어내려 그러면 576개의 러버 브러쉬가 한 번에 싹싹싹 잡아드립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야, 먼지가 한 움큼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이걸 놓치지 않죠. 지금 보시면 다 잡아냅니다. 이렇게 눈으로 볼땐 몰라요. 청소하고 나야 정말 이렇게 잘 잡힌다는 걸 느낌을 가져보실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방에 가면은요, 우리가 먼지털이, 아 여기 있구나, 먼지털이 같은 경우에도 저 위에 있는 먼지, 청소가 그렇잖아요. 위에 있는 거 다 쓸어내리고 청소 한번 먼지로 다 쓸어내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우리 뭐 딸아이 아니면 와이프 뭐 머리 한번 말리고 나면은 여기 안쪽에 먼지 장난 아니거든요. 그럴 때 여기 스퀴저로 짧게 하셔가지고 비처럼 한번만 싹싹 쓸어내시면, 보세요, 보세요. 내가 이거를 언제 내가 스카치 테이프 아니면은 뭐야 그 뭐야 뭐야 좀 뭐 많잖아요, 청소용품. 그리고 다 일일이 하기가 힘들었잖아요. 이제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겠고, 자, 이번에 욕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욕실 오면 욕실은 타일이에요.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 약간 물이 있단 말이죠. 근데 이게 뭐 시간만 조금 지나면 이렇게 막 물에 닿고, 그쵸?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막 뭐 물에 있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. 그 다음에 여기다 세제도 뿌려간단 말이에요. 왜냐면 이게 안 지워지니까, 그렇죠? 이거 뿌려놓고 내가 지워지기를 기다린다면 어떻게 보면은 청소 별로 안 하신 거예요, 그렇죠? 근데 지금 보시면 러버 브러쉬로 한 번에 다 해서 그냥 슥슥슥 하시면 시원시원하잖아요. 속이 너무 시원하고, 그렇죠? 이렇게 쫙 하시고, 쫙 청소도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고, 그 다음에 수채구멍에 이런 머리카락들 있잖아요. 이것도 한 번에 싹 긁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, 그 다음에는 좀 길게 하세요. 길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스퀴저로 갖고 가겠습니다. 스퀴저로 한 번에 싹 이렇게 오는 거죠. 한 번 더 갈게요. 스퀴저로 한 번만 싹 이렇게 하면은 깔끔한 바닥이 완성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걸어 놓으실 때도 이렇게 딱 걸어 놓으시면 보관까지 편안하게.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, 물로만 싹 씻어 주시면 576개의 러버 브러쉬 머리카락 남는 거 없이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.
자, 그 다음에 바닥 청소하실 때도 지금 보시면 이 포존의 걸레가요, 이게 건식도 가능하지만 습식도 가능합니다. 해서 우리가 정전기포 많이 쓰시잖아요. 그런 것처럼 쓰시다가 물걸레 청소도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. 지금 보시면 미세한 먼지 눈에 볼 때 안 보이는데요. 쭉 한번 닦을게요. 쭉 한번 닦고 나서 쫙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,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먼지 막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이제 물걸레로 물 한번 쫙 뿌려가지고 한번 쫙 청소까지 하는 거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자, 힘드네요. 그래서 좀 걸레랑 공이랑 해서 10년, 5년 보증, 그 다음에 쭉 걸레까지, 그 다음에 저렇게 거치하실 수 있는 조거, 저거 함께 다 챙겨드리겠습니다. 59,900원인가요? 네, 59,900원.